아니 그거 보면, 다 버려 이거 아니 제가 꾸면서 분명히 6자리 숫자를 이렇게 봤거든요? 에이 버려 야 임마 야 틀렸어 아직 5,000원도 당첨만 됐다 야 50원 받은 줄 알고 벌써 강남에 집 샀구만 끝난다 야 여기 똑같은 번호 6개가 이렇게 샀어요 당당하게 저는 5개 당첨될 줄 알고 야 이것 때문에요 어? 이미 마음속으로 한강 보이는 집을 샀어요. 에이, 벌써 마음속으로 효도도 하고 사치도 하고 플렉스도 하고 어제 아버님한테 어? 다 했어. 전화 들어가지고 내일 월요일날 벤츠 매장으로 오시라고 얘기 다 해놨는데 말이야. 야. 버려 그냥. 두 개 맞았어. 두둔 뭔가 비주얼이 그릇이 찌그러진 건가? 그릇이 이상하게 생겼다? 이거 먹방용인데? 아니 옆으로 기울었어요 뜨거워서 그래요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나온 것 같아 그게 말이 돼요 두둔 이렇게 붙는 건데 우와 양 왜 이렇게 많아? 그러게 생각보다 더 많네 리뷰 같은 거 보고 1인분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거든? 다음 숯불 갈비 맛 핫도그 그다음 모짜 체다 핫도그 그다음에 전복 핫도그 맞습니까? 그다음 먹물 치즈 핫도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하게 왔습니다 미줄 미쳤구만 선풍기는 글렀나 봐요 아니 이게 안 꽂혀 이게 콘센트가 이상해 됐나?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소세지 코. 어! 여기 케첩을 예쁘게 찍어놨네. 이거 보여주려고 기다렸지. 그 기다렸어? 코야! 아니 코야? 어. 코를 먼저 먹어야지 그러니까. 응. 너 어디 있던 코야? 이거? 여기 먹물 핫도그 꼬리. 꼬리? 응. 다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 핫도그네? 응. 역시 맛있군. 떡볶이 맛있어. 오빠가 좋아하는 원목도 많이 들었어. 어때? 그렇게 특별한 건 잘 모르겠네. 그치, 특별한 건 모르겠더라. 나도 그랬는데. 그냥 부드러운 옛날 떡볶이 맛이랄까? 근데 조금 맵다. 아, 매워? 어쩐지 속이 맵더라. 매워. 촬영하면서 먹으면 감각이 둔해져. 나 저기 가보고 싶어. 라벤더 산지. 저도 나 부족해. 진짜 가보고 싶다. 진짜 예쁠 것 같아. 그러니까 포도가 맛있게 자란대. 보라빛 빰. 되게 예쁘게 생겼네. 쪽파 썬 솜씨 한번 보여줘 그러면. 이거 내 샐러드. 내 샐러드 그릇인데. 아 그래? 아 나 여기 남아노라는 줄 알고. 내 샐러드 그릇. 센스가 있네 이렇게 했지. 미안해. 내 샐러드 그릇인데. 미안. 돈가스를 썰어 드릴게요. 아, 치즈 돈가스였어 오빠. 좋겠다. 됐습니다. 안돼. 다 먹었다. 제일 위에 여기 있잖아요. 어서 먹어주세요. 미리 살짝 올려주고 그릇에 옮긴 다음에 다시 따르면 이렇게 싶어요. 근데 도착할까?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모양이 안 사는데? 이게 쏟아지지도 않고. 일본 구독자님들 저희한테 동부를 만든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아니 오빠 이거 봐. 이거 아니라니까. 모양이 왜 별로야? 다음에 내가 해준다니까. 그니까 잘 먹겠습니다. 네, 저도 잘 먹겠습니다. 샐러드 한입 먹어봐야지. 잘 만들었다. 도와줄게. 맛있어. 한 입만 먹어볼게요. 그냥 맛있는데? 응. 양파가 너무 맛있어. 샐러드하고 잘 어울리는데? 응. 제로 칠성 사이다. 먹어보자. 맛있대 이거. 아. 그냥 사이다 맛인데? 맛있는데? 그치? 응. 콜라랑 제로 콜라는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차이가 안 나요. 내가 샐러드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응. 지금 덤불이하고 너무 잘 어울려. 내일은 스테이크 샐러드. 지금 오늘
그 삼겹살이 나왔는데 파이는 먹고 하나 그 이제 밀렸던 면봉이나 이런 거. 어? 그 넓은 거 고기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도 위에 고기 넣었어. 아, 그래? 우와! 우와! 고기 좀 얇게 썰겠습니다. 샐러드에 잘 어울리게요. 네. 잘 익었어? 응. 우와, 한 입만 먹어볼까, 우리? 먹어봐, 손님. 끝에 있는 거 먹어볼래. 너무 맛있다. 확실히 소고기 구워 먹는 거랑 스테이크는 맛이 좀 달라. 우와. 우와, 맛있겠다. 여러분, 저 손톱 오늘 다 떼고 왔어요. 여기 영양제만 발랐고, 저 오늘 너도 나도 떡 홈쇼핑 라이브 하러 가거든요. 그 떡을 이렇게 늘릴 때 네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뗐습니다. 이제 기나긴 네일아트 여정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게 아직 조금 길은 것 같아. 여기 좀 이따가 더 잘라야겠어요. 고기부터 먹어봐야겠다. 그냥 고기부터? 어제와 큰 차이 없네. 오세요. 아,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근데 이게 또 살짝 얼려 있을 때 먹어야 제일 더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기분이 좋다. 뭐야 이거? 치킨! 와!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프링클 핫프링클 반반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선예가 저만 기다리긴 했죠? 기다리고 기다린 건 선예 같은데요? 그리고 무려 생일에 먹었습니다, 프링클 여러 번요! 네? 생일은 한 달 전이에요! 뭐가 한 달 전이야? 2주 전인데! 한 달 전이지! 뭐가 한 달 전이야? 2주 전이지! 지금 5월 초야! 아, 먹다가 나 죽을지도 몰라.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 치킨 문 미리 따라놓을까? 어. 와, 진짜 맛있겠다. 어떡하지? 맛있게 먹으면 되죠. 그다음. 와, 진짜 오랜만이다. 더 빨개진 것 같다. 핫프링클 진짜 오랜만인데? 그렇게 핫프링클 오랜만 인정한다. 이건 제 겁니다. 네. 요즘 매운 게 좀 땡기긴 했어. 아, 진짜? 왜냐면 우리 매운 거 안 먹은 지 오래됐잖아. 그럼 그래. 자꾸 쭈꾸미 볶음이나 그런 게 땡기더라고. 마라탕 이런 거. 마라탕 땡기더라고. 쭈꾸미 볶음 마라탕. 와, 진짜 오늘따라 진짜 양이 더 많다. 너무 맛있겠다. 그다음
빠질 수 없는 치즈 뽀뽀. 대체 빠질 수 없는 치즈볼이란 말을 몇 번을 하는 거야? 할 때마다 빠질 수 없는 치즈볼이래. 치즈볼은 빠지면 안 되니까. 빠질 수 없는 치즈볼. 됐어. 완벽한데? 자, 다음 오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봐, 이렇게 잘 먹네. 아이씨, 이게 매워 죽겠는데 여기에 손이 가네. 계속 튀기네. 그런다니까. 야, BHC를 사려는 게 낫지 않을까? 안 된다니까? 적절한다니까? 왜? 오빠 정리하는 거 열심히 찍었어. 얼른 치우기나 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비주얼이 왜 이러지? 예쁘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김치를 한 컵 썰어볼까요? 김치가 우리 집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넣겠다. 김치를 먼저 썰어놔요. 배고프지 오빠도? 응? 응? 아닌걸? 자, 그 다음 재료 준비를 해줄게요. 두둥 두둥 두둥. 구워먹는 치즈 담둥분하겠어. 뭔가 비계가 없는 부위로 주셨네. 난 비계 많은 거 좋아해. 난 이 정도 좋아하네. 딱 시작. 삼겹살부터. 미안. 미안해, 여러분.
들판이 예쁘니까 기분이 좋아요. 잘했어. 수고했어. 맛있겠다. 오늘의 택배들 짠. 1번 1번 그 저희 일본어 담학자님이 보내주신 생일 선물 짠. 해리포터 잠옷이에요. 이거 여러분 해리포터 잠옷 스파오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랑 또 있다. 얼마 전에 저 짱구 잠옷 입었었잖아요. 그거랑 이 뚱이 잠옷도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다 같은 데서 한 거예요. 짱구 잠옷, 뚱이 잠옷, 해리포터 케이크 잠옷. 너무 귀엽죠? 자, 그 다음. 아, 이것은 미샤! 고작 이거 하나 들었네. 제가 정말 잘 쓰는 미샤 타임 레볼루션. 가장 기대되는 것! 나는 간식 먹으면서 빈센 줘봐야지,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짠! 너도 나도 떡이에요. 맛있겠다. 너나 떡, 너나 떡, 너나 먹어, 너나 떡. 귀여워. 왜 귀엽지 얘네 도대체? 맛있겠다. 오빠 안 먹어요? 예. 먹어요? 아니 어쩔 수 없이 먹으라고 그렇게까지. 아니 먹으라면. 먹고 싶은 먹고 먹어야겠지. 싫으면 먹을지. 나 딸기 맛. 엄마는 딸기 맛이니까 딸기 맛을 딸기 맛 그릇에. 그래 딸기 맛이야? 응. 그릇이랑 같이 먹어야겠네. 땡큐. 얼마 전에 홈쇼핑 라이브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시킨 거예요. 네. 오빠도 시켰어요. 저희도 먹고 싶어서. 제 거지만 저도 시켜 먹는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집에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시켜 먹어야지. 어때요? 맛있어요? 네. 짠. 역시 맛있지? 이거거든. 와. 저희 어제 핫브리클 그거 찍었잖아요. 둘 다 배탈 났어요. 새벽에도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고, 그치? 난 배 아파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잠도 못 잤어. 난 그때쯤 잠들었어. 나는 교대인데? 그러게. 빈센조. 제가 빈센조에 뒤늦게 탑승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던데요? 분명히 한 1화 중간까지 재미없어가지고 이게 왜 재밌다는 거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너무 재밌네. 빈센조를 보면서 너도 나도 떡을 먹어요. 메론 맛부터. 쫄깃쫄깃하지? 다음은 베리베리. 족발 족발 맛있는 족발 맛있는 족발. 이거 봐요.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소주도 안 사오고 막걸리도 안 샀어?
아니 아빠가 술 안 먹는다 그랬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 저 별주는 너무 바보 없나? 아니 분명히 아까 전화로 아빠 술 끊었어 이러지 않았어? 끊었어는 아니지 이제쯤 못해. 아니 진심으로 아빠 술 안 먹어 이랬잖아. 아니 조금만 먹어. 진심이었잖아. 족발 오랜만인데? 그치? 응. 나는 배부르니까 조금만 먹어야겠다. 여기가 맛있어. 맞아. 너는 살 안 쪄. 아니 제가 보여. 그러니까 그건 음식 그래. 많이 먹었거든. 그거는 이제 먹는 게 별로 없잖아 사실. 내일 점심은 굶어야겠다. 밥이 좋지. 왜 왜? 쪽쪽쪽. 여러분, 저희는 갑자기 말이죠. 어디를 왔죠? 양평. 저희는 갑자기 양평에 왔습니다. 옥천 우와. 이것이 완자 편육 반반입니다. 완자 편육. 먹어보자. 먹어보자. 잘 삶아서 잘 식혀서 잘 썰었어. 아, 그다음 이게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드려다. 여기서 이게 그렇게 유명하대요. 순인의 빈대 완자보다 맛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후추 맛이 매력적인 거라면. 우와 안에 고기가 진짜 듬뿍스럽고요. 고기가 맛있네. 맛있는 거야? 약간 우리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이게 동그랑된 게 아니고 약간 다진 돼지고기 뭉쳐놓은 맛? 와, 진짜 맛 생겼어. 엄청 맑아. 왜? 왜? 진짜 특이한 맛. 이건 비빔냉면. 저는 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엄청 맛있어. 난 절대 면을 참지 않지. 맛있어요. 맛있지? 요아는 태국 맛이 나. 근데 육수에서 그래. 그치? 육수에서 그런 맛이 나. 선영이 입맛은 맞아? 어렵지? 근데 지금 그 상태에서 더 셔졌어. 내가 식초를 넣어서 조금 특이할 뿐이지 맛없는 건 아니다? 아니 어려워. 편냉면보다도 좀 맛이 어려워. This is cafe. 엄청 예쁜데? 카페가? 와, 여기 앉아. 힐링 방에 그치.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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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거기 모바일 붙여요. 왜 그래? 그렇게 안 올라가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안 돼? 나도 찍어줘. 근데 빨미에 하나 먹자. 짠. 뷰가 아주 최고. 뷰가 아주 최고죠. 맛있어? 섞어 먹어야 돼. 자두 향이 확 난다. 맛있지? 응. 자두 맛이.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자두 맛이야. 응. 여기 풍경이 파래서 아니 초록색이라서 예쁘다. 나? 아니 풍경이 예쁘다고. 나는? 예쁘게 잘 나와.
이거 먹어보면 돼? 먹어볼게요. 하트. 평범하게 맛있네. 상상보다 눅눅해. 엄청 바삭할 줄 알았지. 조금만 구워지면 못 오겠다. 여기 냉방 해주지 않을까? 끈적. 끈적. 안녕. 전 이제 두물머리로 가요. 두물머리. 두물머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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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힐 것 같아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요. 저기 꽉 막힌 거 보이시나요? 저 끝까지. 자, 저 끝까지 여기. 지금 꽉 막힌 거 보이시나요? 망했어요, 우리는. 다행인 거예요, 이게 그나마. 두물머리를 가려고 했던 우리의 계획은 틀렸다. 과연 집으로 출발한 게 잘한 것인가? 이렇게 막히는데 갈 때 1시간 걸려서 온 거리를 집에 갈 때 2시간이 걸린다. 냉면을 신나게 먹더라니. 다 들렸어 여기. 다 들렸어. 저희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편의점을 갑니다. 저희 오늘 저녁에 맥주랑 과자랑 아이스크림이랑 그런 거 먹으려고요. 정말 다이어트죠? 네, 밥이 없으니까요. 예.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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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홈런볼은 안 먹어? 홈런볼 아이스크림 그거 새로 좀 하나 먹어볼까? 구경만 해볼까? 어떤지? 그래, 나 어떻게 생겼나 궁금은 한데. 이거야. 에? 사왔던 김새? 아니, 이게 바닐라에 안에 엄마는 외계인 이런 거 박혀있나봐. 아, 맛있겠다. 저는 패스. 난 먹고 싶은데. 근데 오늘은 거기가 좀 더 가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할인 전문점? 네. 나는 두 개 더 먹으려고. 응? 아, 쬐끔한 거? 조그만 투게더야. 그러네. 요즘 시대엔 이렇단다. 그게 무슨 투게더야, 혼자서지. 이거 뭐 먹을래, 오빠? 슈퍼콘 먹을까? 브라보콘 먹을까? 그래, 이거 맛있겠다. 이거 처음 보는데? 두 개 사자, 그럼. 근데 왜 이거 두 개나 사? 아니, 선이 이거 혼자 나 빼고 먹어버릴까 봐. 아, 알았어. 겉 부정하진 않을게. 나는 브라보콘 피스타치오만 네, 골라. 따라따라따. 훌륭한 저녁. 딴따라라라. 훌륭한 저녁. 홈런볼 장사하신다고요? 아, 너무 조금 들어있어요. 그리고 몇 개 집어먹으면 없어. 이거 진짜로 봐봐. 두 개, 세 개 빼잖아? 그러면 한 줄이야, 바닥에. 아니, 여기 밑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안 보이시나? 아니, 이렇게 바닥에 딱 한 줄이야, 이렇게. 그러게. 좀 너무 야박하잖아, 이거는. 옛날에도 그랬나? 양이 되게 조금매요. 그냥 딱딱한 감자칩인데? 이거 보세요. 좀 야박하죠? 진짜 좀 먹다 남은 것처럼 생겼다. 그니까. 오늘은 과자 파티의 날. 그런 날. 맥주 파티의 날. 짠. 우와. 지금 완전 크림이야. 봐봐. 이렇게 먹으면 아까 그 베스킨라빈스 그거요. 그거요. 아까 먹으면 그거요. 야, 요즘에 복합권 진짜 먹고 싶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브라보콘 피스타치오 맛.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아우, 난 피스타치오 모르겠다. 난 피스타치오가 뭔지 모를 때부터 좋아했어 이거. 돌제테리아 휘낭수에 투게더를 찍어 먹어봐요. 푸짐하게 드시네. 아, 맛있다. 메이즈로 넣어볼까? 봤잖아. 응. 좀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추천해주면 안 돼? 되게 재밌어. 봐봐. 인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오랜 질문에 답을 구하는 여정. 난 첫 키스만 50번째 정도 먹고 싶어.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 짐승들. 어? 블랙스완 볼래? 그래. 블랙스완 선영이 안 좋아할 내용이긴 해. 그럼 안 볼래. 자 여러분 결국 이거 보기로 했습니다. 고고. 짠. 아 부럽다. 진짜 도님의 깜짝 선물. 웬일이야. 정말. 아 계획한 사람이었어. 부럽다. 아 저러니까 결혼했겠지. 아니 계신 줄 몰랐네. 오빠가 사준 장미 감동이야. 전혀 예상치 못했어. 와 예쁘다. 내일 아침에 만나. 아이고 힘들어. 안녕. 갔다 올게.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물이 좋아요. 우와 예쁜 카페에 왔어요. 선영이가 냈답니다. 제가 샀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치 안 되지. 안 돼 안 돼 좋아. 엄마야 엄마. 성격이 차분해야 되나 봐. 안 돼 안 돼 카페가 성격이. 감사합니다. 케이크 먹어볼까? 드셔보세요. 오! 엄청 꾸덕꾸덕해. 자, 과일이에요. 아, 네. 영상 찍는 거야 또? 네. 대단한데? 대박. 여러분, 오빠가 지금 사장님한테 감동 먹었어요. 이게 오늘 비가 와서 배달이 좀 늦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보여주셨어요. 대박 사건. 뭐야 이거 무슨 주야? 연태고량주. 진짜 행복하겠다. 연태고량주야. 행복하겠는데 오빠? 응. 오래 기다리기 잘했다 야. 따뜻해 그리고 음식도. 열어봐. 짠. 와 맛있겠다. 짠. 와 오. 볶음밥 맛있겠다. 엄청 맛있겠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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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랄랄랄랄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볶음밥부터 먹어봐야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짠만 해줘 그럼. 짠. 맛있네. 맛있다. 어제도 먹지 않았니? 상수요. 맛있다. 너희도 맛있어? 쫀득쫀득해. 내가 따라줄게. 와. 와 소주다 소주. 이거 진짜 센 거예요 여러분. 진로인데 빨간 엄청 맵고 몇 도지? 25도. 와. 요즘 소주 한 16도 정도 되나요? 어머 맛있어. 맛있죠? 진짜 맛있다. 맛집이네. 맛있다. 맛있는데? 아니 근데 보통 서비스면 콜라 정도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량주를 주실 생각을 하죠? 저는 이거 해서 간장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나도요. 근데 고추기름은 뭐 찍어 먹는 거지? 이런 거 같아. 야, 맛있다. 겉에가 엄청 인절미처럼 바삭하고요. 속에 고기가 가득 차 있는데요? 맛있다. 어. 내가 좋아하는 소주 맛이야. 그지? 응. 고추기름 맛있겠다. 내 얘기 끝까지 그냥? 응? 그래. 아직 안 찍었지? 응. 이거는 내일 쓰자. 이 단목이 맛있을 것 같아. 부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건 안 돼. 안 된대요. 응. 담가주세요, 그냥. 여기 진짜 맛있다. 맛있다. 또 사 먹자, 나중에. 여기 멋있다. 우리 다음에도 여기서 먹자. 응. 여기 맛있네. 응. 단먹 먹어도 되나요? 네. 단먹 어때? 맛있어? 맛있어. 근데 내가 어저께 혼자 짬뽕이랑 탕수육 먹었잖아, 어제도. 근데 어저께 나 혼자 먹으니까 부먹했거든? 단먹이랑 부먹이랑 다르다? 그치, 다르죠. 부먹이 더 좋아해. 아, 그래? 단먹 너무 소스 맛이 많이 나. 그렇구나, 난 찐먹이 안 돼. 여러분, 저희는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그냥 맞으면서 편의점을 가고 있습니다. 비가 안개비처럼 와서 맞기가 좋아요. 기분 좋네요.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오빠가 월요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 저도 같이 하려고요. 월요일부터. 오빠가 살면서 평생 자기 왕자를 한번 보고 싶다고. 저도 이제 어쩌면요, 여러분, 왕자 있는 남자랑 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왕자 있었어요, 옛날에. 놀랍지만. 응? 근데 제가 지금보다 20kg가 말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보이기가 보이지. 크지 않을 뿐? 응. 근데 있잖아 말이야, 오빠가 다이어트 하면은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어. 자, 다음 오프드레코드 과연 어떻게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다음 오프드레코드에서 과연 우리가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을지 치킨을 먹을지 모르잖아.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을래. 정신 차려, 방금 탕수육 먹었어.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다. 월요일부터. 안녕. 집에 갑니다. 얼른 갑시다. 그러니까요. 다음 오브 더 레코드에서 또 만나요. 하이파이브.